자, 달리기 선수들이 어떤 상태인지 물어보고 있네요. 그 달리기 선수들 어떤니? 아우. 또. 러너. 그렇지. How are the runners? 그 달리기 선수들이란 뜻이네. The runners. 암만 길어봤자 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how are they 하고 똤같은 규칙이에요. 걔들 어떻니? How are they? 달리기 선수들 어떻니? How are the runners? 오케이. How are the runners? 오케이. 그럼 대답하는 사람은 the runners가 너무 길고 귀찮으니까 the runners가 있을 자리에 대신에 몰라요. 그렇죠. They, 그들이 어떻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죠. Okay. How are the runners? 그랬더니, 걔들이 어떻다. 목이 마르다네요. They 그렇죠. They are thirsty. are thirsty. 그러면 they는 뭐 대시 왔고, the runners 대시 왔고, 그 다음에 thirsty의 뜻이 뭐고, 목마른 무슨 시예요? 그렇죠. 어떤 시죠? 그러면 이 thirsty는 어떤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어떤. 그러면 thirsty라는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던 거예요? How 그렇죠. are가 이렇게 they 앞으로 가면 돼요. How are they? How are the runners? They are thirsty. 오케이. 훌륭하고요. 계속해서 너는 언제 졸리니? 뭐부터 만들어요? 그렇죠. 누가다부터 만드니까 누가? 네가 뭐한다? 졸린다부터 만들죠. 그럼 너는 졸린다는 뭐예요? You are asleep. You are sleep. 조금 틀렸는데요? sleep은 다른 뜻인데 sleep은 잠자다라는 하다시인데 그렇죠. sleepy 해야죠. sleepy. sleepy가 졸린이라는 어떤 시예요? 네, 누가다 만들었습니다. 너는 졸린다. You are sleepy. You are sleepy. 그럼 묻는 말 만들기 시작한다. 첫 번째 단계. 넌 졸리니? Are you sleepy? Are you sleepy? 그럼 문장 완성. 너는 언제 졸리니? How are you sleepy? 오케이. 자, 이거는 how가 아닌 것 같은데. how는 어떤이고, 어떻게고. 언제는 when이죠. 그래서 너 언제 졸리니라고 묻고 싶으면 그렇죠. when are you sleepy 하겠죠. When are you sleepy? 오케이. 그랬더니 나는 저한뭐 10시쯤 되면 밤 10시쯤 되면 졸려요. 슬리피. I am sleepy. 누가다 만들었네요. 누가? I am sleepy. 난 졸리다. 그 다음에 around 10 p.m. around 10 p.m. 그렇죠. around 10 p.m. I am sleepy. Around 10 PM. 오케이. around 10 p.m. 뭔 뜻이에요? 그렇죠. 대략 오후 10시쯤이란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around 10 p.m.이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요? When are you sleepy? 그렇죠. 이거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when이 돼서 앞으로 가고 여기에 있는 얘가 i가 u로 바뀌니까 m도 r로 바뀌고 you are you 하면 묻는 말 됐네요. When are you sleepy? 했네요.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너는 오후 10시에 깨어있니?네요. 뭐부터 만들어 봅니까? 너는 깨어 있다.
그렇죠. 누가다부터 만드니까 너는 깨어있다부터 만들죠. 오케이. 그럼 너는 깨어있다는 뭐예요? You are awake. 그렇지. You are awake. awake가 깨어있는이라는 뜻이니까 be 동사로 같이. 자, 그러면 첫 번째 단계. 너는 깨어있니? Are you awake? 그렇죠. 이제 문장 완성. 너는 저 오후 10시에 깨어 있니? PM이지. 뭐라고요? Are you awake at 10 p.m.? 그럼 되겠죠. Are you awake at 10 p.m.? 그러면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네요. Yes, no로 대답할 수 있겠네요. 아니라네요. No. I not awake. I am sleep. I am sleep은 이상한데요. Sleep은 하다신데요. 자다인데요, sleep은. 자다를 자는 중인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자는 중인. 자는 중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자다가 슬립이면 자는 중인은 뭐예요? 하다시에 ing 붙여서 뭐뭐 하는 중인이라는 어떤 시 만들었으니까 be 동사랑 같이 be sleeping. I am sleeping. 그래서 이거 뭐라고요? No, I not awake. I not awake. I know I be 동사 am 있어야죠. awake 어땠으니까 I am not awake죠.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더 해보세요. sleeping. 그렇죠. I am not be 동사 있어야 됩니다. I am not awake. I am sleeping. No, I am not awake. I am sleeping. 오케이. 계속해서 너의 거북이는 아프니 뭐부터 만들어봐요. 너의 거북이는 아프다. 그렇죠. 너의 거북이는 아프다가 누가다죠? 그럼 너의 거북이는 아프다는 뭐예요? You are turtle. Turtle? Your turtle is sick. 그렇죠. sick이 어떤 시니까 be sick 해서 is sick 해서 아프다 만들었네요. 그러면 바로 무슨 말 만들면 끝나겠네요. 너의 거북이 아프니? Is your thirsty Is your turtle sick? 뭐라고요? Is your turtle sick? sick? Okay, 그럼 대답하는 사람은 My turtle, 나의 거북이가 아프다 또는 아프지 않다 이렇게 대답할 텐데 My turtle 귀찮으니까 My turtle 대신에 My turtle 있을 자리에 대신에 뭘 넣어서 대답해요? 그렇죠. 그것, 나의 거북이라는 말을 해도 되지만, 나의 거북이란 말 대신에 그것이 어떻다라고 얘기해도 상관없죠. 간단하게 안만 길어봤자 해서. 그래서, 나오. It is not sick. It is healthy. 그렇죠. No, it is not sick. It is healthy. No, it is not sick. It is healthy. It은 뭐 대신 왔어요? 마이 터러 대신 왔죠. 이 세상에 앞만 길어봤자라는 규칙이 없었으면 뭐라고 묻고 뭐라고 답할 뻔했어요? 이 세상에 앞만 길어봤자라는 규칙이 없다면 뭐라고 묻고 뭐라고 답할 뻔했어요?
Is your turtle turtle sick? 그랬더니 no. My turtle is not sick. My turtle is healthy. 라고 할 뻔했죠. 엄청 귀찮아질 뻔했죠. 자, 씨의 뜻은 뭐예요? 아픈, 무슨 씨예요? 어떤 씨죠? 반대말은 뭐예요? healthy, healthy 뜻이 뭐예요? 그렇죠. sick하고 healthy는 서로 반대말 관계네요. 오케이, 오늘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오케이, 그럼 연락 봐요. 안녕. 네.